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아이쿠 제군들 안녕, JJ입니다. 제가 리얼 리뷰를 제작을 할 때 소재를 고르는 방식은 제가 직접 타임라인에서 보거나 여러분들께서 제 인스타나 페이스북으로 보내주시는 메시지들을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을 리뷰해달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얼굴에다가 낙서를 했는데 화장품을 위에다가 이렇게 덮어 씌워주면은 그 낙서들이 싹 사라져. 그리고 기름기가 막 엄청나게 막 반질반질했는데 그 기름기도 다 잡아줘. 거기에다가 이런 거 신문지를 얼굴에다 이렇게 붙여놓고서 이 위에다가 톡톡톡톡톡톡톡 두들려. 이 신문지가 사라져. 아 이게 말이 돼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JJ의 리얼리 뷰. 기름기가 많은 얼굴도, 잡티가 많은 얼굴도 전혀 티가 나지 않게 깔끔하게 커버해준다는 마법 같은 쿠션, 쉬드엘의 하이 커버리지 블랙 라벨 쿠션 리뷰입니다. JJTV 구독 플리즈. 네, JJ의 리얼 리뷰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화장품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화장품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 여자친구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일단 광고에서 소개하기로는 커버력이 엄청나서 신문지를 바닥에다 깔아놓고서 톡톡톡톡톡 두들긴 면에 글씨가 아예 사라져버려요.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실험, 광고처럼 정말 신문지의 글자들이 흔적도 없이 그냥 싹 사라지는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박싱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짜라란. 아주 깔끔하게 예쁘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쿠션이 하나가 들어있고 위에는 뭐 까만색 이런 것까지 리뷰 안 해도 되지 자기야. 부착된 필름을 제거한 후에 사용하세요. 제거. 쿠션을 이렇게 톡톡 두들겨? 이걸 꾹 눌러요. 눌러? 응. 자 두들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톡톡톡톡톡. 일단 1차적으로 덮어놓고 다시 한번 또 덮는 걸로. 아 이거 오래 걸려? 근데 조금씩 마르면서 자꾸 글씨가 스멀스멀 희미하게 지금 다 보이거든요? 이러니? 광고에서처럼 싹 지워지진 않는데 한번 제가 엄청나게 좀 두껍게 발라서 잡티를 가려주려면은 이 신문지 글씨를 다 없애줘야지 효과적으로 뭐 가려진다 표현한 것 같은데 광고로서. 보이는데? 보이네. 응 보여. 이거 광고 라카 칠한 거 아니야? 왜 보이시고? 한쪽만 한번 두들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두껍게 해가지고 진짜 안 보이게 할 수 있는 건지. 자 지금 여기 진짜로 많이 덧칠했거든요. 계속 덧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번 넘게 할게요. 한번 했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여덟 다섯 번째, 일곱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이렇게 그래도 보이는데 희미하게. 가까이서 보면요 여러분, 자 이렇게 희미하게 보여요. 10번을 넘게 지금 난리를 치면서 발랐는데 보여요. 근데 실제로 보면 더 잘 보여요. 카메라로 지금 액정으로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데 몇 번 톡톡톡톡 두들겼을 때 사라져야지 그걸 보고선 사람들이 나도 살까 싶어서 살 것 같은데 안 돼요. 두 번째 실험, 낙서를 쿠션으로 다 지울 수 있는지. 광고에서 보니까 좀 흐릿흐릿하게 좀 낙서가 돼 있더라고요. 아이라이너를 사용하지 않았나. 그래서 좀 흐릿하게 낙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어? 보세요. 아주 쉽죠? 많이 그렸어요. 얼굴에 뭔가 많이 그린 것 같은데 블랙라벨 쿠션으로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보다 살짝 좀 옅은 편이지. 자 그러면은 이제 쿠션으로 덮어주세요. 엄청 진한데? 진해? 내 피부톤이랑 완전 다르지? 완전 달라. 어두운 거 사긴 했는데 그나마. 오 완전 안 가려져. 발갈비신 됐어. 색깔 안 맞아서. 이 정도면 일반적으로 화장했을 때 뭐 자연스럽게 바른 뭐 그 정도야? 자연스럽게 바른 뭐 그 정도야? 아니 되게 덕지덕지 바른 정도야. 되게 덕지덕지 발랐다고? 엄청 덕지덕지 발라졌는데 지금?
일단 지금 안쪽만 화장을 해줬어요. 근데 낙서를 한 부분을 가리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냥 얇게 했을 때는 안 지워졌나 봐요. 그래가지고 덕지덕지 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워진 거야? 아 근데 지금 엄청 심하게 막 엄청 발랐거든요. 보통 화장할 때 이만큼 해? 아니지. 지금 엄청 심하게 한 거지 지금? 주워라 부었지. 근데 안 된 거야. 안 지워졌어. 여기 안 지워졌고 여기. 그러면 지금쯤에서 화 내면 적당해? 그러면 지금쯤에서 화 내면 적당해? 그런 거 같은데. 아이씨 안 지워지잖아요. 이거 매직으로 했으면은 100% 그대로 보였을 거야. 지금 거의 뭐 지킬레나 이래가지고 일단 그래도 부자연스럽더라도 더 두들기면은 지워지는지 한번 해볼게요. 그냥 억지로 막 해봐. 이게 응. 그린 아이라이너가 지워지고 있어 밀려서. 아이라이너가 지워진답니다. 너는 아이라이너가 지워진 거야. 근데 평상시에 응. 이렇게 바르고 다니는 사람 없어요. 절대 없어? 누가 이러고 다녀? 아, 안 지워져, 안 지워져. 아이씨. 그런 거 따라하면 안 된다 말하라고. 아이씨. 어쨌든 두 번째 실험 실패. 거의 아수라백작이야. 아수라발. 말까. 자 지금 여기 아이라이너 묻은 거는 제가 세수를 하고 다 지우고 왔습니다. 이제 세 번째 실험을 진행할 차례인데요. 광고에서처럼 쿠션을 두들겨가지고 그 신문지를 없애는 것 같은 마술 같은 마법 같은 효과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미 신문지 글씨 안 지워진 거 봤잖아. 자 기대는 안 되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녀석을 얼굴에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붙었어? 응. 자 근데 이거 종이 안 붙는다고 광고도 하는 거 아니야? 해봅시다. 예. 어차피 이거 낙서도 안 지워져서 안 되고 너 기대감 없으니까 시청자분들도 기대가 안 할 거야. 이미 안 되는데 JJ가 어떻게 화를 낼까 그거 뭐 생각하면서 보는 거지. 지금 계속 두들겼는데 글씨가 보이거든요? 안 지워져요! 그리고 신문지 있는 거 다 티나! 신문지 실험 깔끔하게 실패. 자 일단 새 제품으로 교환부터 하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 세수를 다 하고 왔는데 원래 그냥 사람들 바르는 대로만 발라주면 돼요. 이제 지금 막 이렇게 얼굴에 전체 면적에다가 이렇게 칠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진행할 실험은 이 제품을 파는 쇼핑몰 사이트에 나와 있는 정보에 의하면은 이 쿠션이 다 마르고 나서 핸드폰으로 전화 통화를 하더라도 핸드폰에 묻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판매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머를 가지고 왔는데 다 마르는 게 몇 분 걸려? 3분? 3분? 3분이면 흡수 되고 하죠? 보통? 네, 5분을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다 마르고 나서 핸드폰에 정말로 화장품이 안 묻어나는지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말랐어요. 보이시죠 여러분들? 충분히 보일 겁니다. 제가 아까 요거를 돌리기 전에 제가 이렇게 떠든 그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실질적으로는 한 10분 이상 기다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품이 핸드폰에 묻어나는지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핸드폰을 잘 닦아주고. 근데 사실 저는 얼마 전에 블루투스 이어폰 하나 사가지고 그걸로 하면 되긴 하는데. 아 맞다 버렸구나. 깔끔하게 닦았습니다. 막 오버해서 되지 않고 평상시에 전화통화 하는 것처럼만 한 요정도 되거든요. 누르지 않겠습니다. 그냥 여기서 이제 막 여보세요? 오랜만이다. 야 어떻게 지냈니? 야 그 애플만 이거 하고 있다가 지금 연락해가지고 미안하다 갑자기 전화해서 그리고 내가 지금 할 말이 딱 없어지고 그런데 내가 그래서?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이거 핸드폰에 그 파우더가 묻을 것 같단 말이에요. 이게 묻을 것 같단 말이야. 그냥 쿠션이 또 이게 뻥일 것 같단 말이야. 안 돼요. 자 그래도
제가 이렇게만 해보고 이 제품이 무조건 안 좋은 제품이니까 사지 마세요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속력 실험이나 그런 부분도 더 해드리고 싶었는데 제 피부는 까맣고 얘는 하얗잖아요. 그래갖고 피부가 이게 뜨는 건지 마는 건지 화장이 무너지는지 어떤지 이거 확인을 하기가 굉장히 애매해요. 왜냐면 톤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자기 선물이야. 아, 너무 고맙지. 제 여자친구가 직접 며칠간 사용을 해보고 후기를 얘기를 해주는 거를 그대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 촬영 이후로 지금 4일이 경과했습니다. 제 여자친구가 직접 며칠 동안 이 쿠션을 써봤고 후기를 지금 들어볼까 하는데 일단 두껍게 발리는 감이 있었어요.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 쿠션이 얇게 펴발리는 느낌이 아니고 두껍게 얹혀지는 느낌이 난다고 합니다. 두 번째, 화장품이 흡수되는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이것 때문에 머리카락도 막 옮겨 붓고 막 옷에 털 같은 거, 먼지 같은 것도 붓고 떼내고 또 떼어내다 보면은 지워지고 뭐 난리가 난대요. 당연히 흡수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화장을 했을 때 이렇게 묻어나는 것도 심한 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장점도 있었습니다. 화장을 할 때 상대적으로 뭐 주름에 끼거나 화장품이 뭉치거나 이런 거는 다른 쿠션들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편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제품의 유지력에 있어서 다크닝이 다른 화장품들에 비해서 다른 쿠션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광고에서만큼 드라마틱하게 아예 처음 상태로 계속해서 유지시켜주진 않는다. 커버력이 좋기는 하나 완벽하진 않다. 큰 뾰루지 같은 게 있으면 컨실러로 따로 처리를 해야 된다는 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평을 해드리자면 몇몇 기능에 있어서는 다른 쿠션에 비해서 조금 괜찮나 싶은 부분도 있지만 다른 단점들까지 함께 생각을 한다면은 일반 평범한 쿠션과 비교를 했을 때 드라마틱하게 성능이 좋다고 생각되지는 않는 그냥 평범한 쿠션이다. 네, 오늘도 역시나 드라마틱한 효과는 없었다. 광고에서처럼 그대로 되지는 않았다. 광고를 그렇게 했어야만 속이 후련해. 야, 이놈의 후기구. 얘 그러면 안 됐어. 참, 여자친구까지 불러서 이렇게 실험도 하고 또 후기까지 들었는데 씁쓸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제품의 광고를 보고 광고를 믿을 수 있는 그날까지 JJ의 리얼 리뷰는 계속됩니다. 제군들 안녕히 계시게.